외국인이 맹신하는 뭐 다섯 가지 약초 중에서 1위가 있습니다. 1위. 아니요, 아니요. 암 환자 살린다고 TV 프로그램에 소개돼 화제된 산삼약침. 과연 암에 효과 있을까? 병원에서 이제 치료나 수술이 안 됐을 때 이제 한방 면역 치료의 그 방법으로 산삼약침이 굉장히 화제가 산삼이 산삼이 들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산삼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산양삼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산양삼 뭡니까? 산양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배삼. 재배삼. 장례삼. 이렇게 산삼이나 산양삼을 증류 추출해요. 증류 추출해서 정맥에다가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그걸 간호할 수 있도록 약침으로 제조해서 주사제로 만든 겁니다. 근데 그러니까. 사실 이 지금 산삼 약침으로 이 암을 완치한 경우를 저는 봤어요. 예, 크셨다면서요. 저는 봤어요. 예, 크셨다면서요. 간암이 폐전이 되거나 폐암이 뇌전이 되면 되게 6개월 내에 거의 100% 사망합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양방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호스피스 관리를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생각에. 비용이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하나요? 한 번만. 한 번만 한 2-30만 원. 산삼 약침 같은 경우에는 그 침구학회나 그 다음에 이제 약침학회에서 이게 효능이 있다고 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대부분 그 증례연구밖에 없어요. 증례연구로는 임상실험 없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무작위 임상실험, 비교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증례보고는 있어요.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기암 환자에서 특별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약침을 넣었을 때 얼마나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보고는 있거든요. 그러나 그거는 그게 진짜 그 효과에 의한 건지는 전혀 입증이 된 것이 아닙니다. 이 약침으로 인해서 암 수명 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30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부작용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.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구속까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한의사나 그 교수들이.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산삼 약침으로 이건 암은 말기암 환자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해갖고 수억 원을 챙긴 사람이 최근에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.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산삼약침으로 구속된 한의사는 하나도 없고요. 산삼약침을 거짓으로 만든 돌팔이들은 있는데 산삼약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현대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100% 죽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꿈의 두 자리 숫자라 그러는데요. 기적은 1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. 100명 중에 하나가 낫는 건 유의성이 있다라고 그러고요. 두 자리 숫자는 100명 중에 10%. 그랬을 때 산삼약침을 투여를 하게 되면 분명히 100명 중에 하나 낫는 사람이 있고요. 그다음에 50% 정도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몰핀을 맞지 않습니다. 그거는 한방에서 통계를 여러 번 냈거든요.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래 산삼약침을 맞아가지고 수명이 좀 연장된 분은 몇 년 더 사셨어요? 그럼 항암제 내성이 생긴 암 환자는 1년 내에 100% 사망한다는 게 양방의 통계 자료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산삼약침 투여 그룹 같은 경우는 항암제 내성이 생긴 그룹 중에서도 대개 50% 이상은 1년 이상 삽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이거 보통 이거 뭐 며칠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? 아니면 하루에 20-30만 원짜리인데 몇 번을 맞아야 돼요? 일주일에 두세 번 맞기도 하고요. 네. 아주 중증 환자는 매일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그 재배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.